안녕하세요. 강산마입니다. 오늘은 코스북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코스북의 최신 변화와 유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코스북에 대한 역사는 아마 Let's Go라는 책을 가지고 에디션의 변화에 따른 역사를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새는 코스북을 구분해서 구입하실 때 어떤 거를 포커스를 둬야 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북을 사실 때요, 첫 페이지에서 제가 좀 그려놓은 것이 뭐냐면,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고, 또 인풋이 점점 더 아웃풋으로 가고 이런 표시들을 해놨는데, 회색을 제가 인풋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벽돌색을 아웃풋으로 얘기를 한다면, 보통의 많은 코스북들은 앞부분에 인풋을 넣고요. 점점점점 아웃풋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다가, 그 다음에 내용들을 링크시키고, 그 다음에 점점점 아웃풋을 늘려가고, 인풋에 대한 부분들은 프랙티스로 이렇게 묻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최근에 많은 책들의 변화 중에선 인풋을 주고 바로 아웃풋을 뽑아내고, 인풋을 주고 바로 아웃풋을 뽑아내고, 그래서 페이지가 1, 2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페이지 1에서는 인풋, 2에서는 아웃풋, 3에서는 인풋, 4에서 아웃풋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이들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풋을 좀 주다가 아웃풋을 서서히 끄집어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그걸 반복시키면서 아웃풋을 만들어야 내야 할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그 옛날 옛적에 오픈 세서미이라는 책 한번 넣어봤어요. 코스북 하면 뭐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책이라서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 초반까지 뭐 강남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이 책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결국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처럼 저희가 인정했던 시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책의 라인업이 블루 다음에 퍼플인지 퍼플 다음에 블루인지 뭐 이런 걸잘 얘기할 수 있으면, 아,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판가름할 때도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글자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글자가 거의 없는 거에서 교사가 수업을 잘하면 아이들이 이 책을 끝내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책이 더 이상 발간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레츠고 세컨 에디션부터 한국에 들어왔어요. 퍼스트 에디션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세컨 에디션을 기준으로 제가 2세대냐 3세대냐 뭐 이렇게 칭하는데, 세컨 에디션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유퍼레이드나 그 다음에 Let's Go, Smile 이런 책으로 3파전이 이루어져서 한국에서는 이제 사용됐고, Let's Go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Let's Go는요, 주로 TPR하고 패턴 학습, 클리어한 문장을 연습하면서 아이들한테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책으로 유명했어요. 한국의 영어 바람이 이렇게 막불 때, 한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부터 다시, 아, 이거 뭐야? 파닉스가 들어와서 무슨 윤 선생 파닉스니, 무슨 동화 스터디니, 리딩 책 읽히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아이들이 아무리 코스북 배워도 컨텐츠가 부족하면 나오는 말은 맨날 It's a book, It's a pencil. 이렇게 너무 심플하구나. 그렇다면 컨텐츠를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바람이 불면서 그 요구사항이 코스북 회사에도 받아들여서 3세대 책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스킬, 4스킬 강조하고요. 그때 이제 빠른 진도 구성은 물론 정보 학습, 광범위한 컨텐츠 에리아 이런 것들이 돼요. 이때는 같이 물려간 게요. 토플 시험 변화가 있으면서 토플 시험 변화가 페이퍼에서 컴퓨터 베이스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광범위한 컨텐츠 에어리어를 다루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다 여러 가지가 몰려가게 되죠. 크게 분류는 유치, 유아, 그다음에 초등용 책, 그다음에 중등용 책이 나눠져요. 초등용 책에서도 유치 초등이 있고 그냥 초등이 있고요. 중등으로는 아주 주등등이 있고 그냥 하이 어드밴스드 책으로 분류되는 책들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때 책들을 어떻게 또 분류했냐면요. 단순한 패턴이나 문법 중심의 책이냐, 아니면 통합 스킬을 담고 있느냐, 그러면 뭐 라이팅도 조금 더 들어가 있고 더 많이, 아니면 TPR이나 표현 중심으로 그냥 아이들이 계속 그 프로젝트 베이스드를 러닝하느냐, 이런 게 있었고, 3세대 책은 기본이 통합 학습이었기 때문에 표현 활용 중심이냐, 문법 포커스가 있는 라이팅 책이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첨가된 거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래서 통합학습으로만 갔을 때 표현 중 활용 중심으로만 가는 것보다 살짝 더 어렵고요. 문법이나 라이팅이 많이 첨가될수록 조금 더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코스북을 하나만 쓰지 않고 계속 1번, 다른 것 1번, 2번, 다른 거 2번, 그래서 스타일이 다른 책들을 교차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책들이에요. 뭐, Hang Out, Everybody Up, Let's Go 4th Edition, Let's Go 5th Edition 같이 팔리고 있죠.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뭐, 페이지라든가 유닛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본 건데, 여기서 보시면 유닛수가요, 보통 8개에서 12개, 대부분은 8유닛이 됩니다. 리뷰를 빼고. 제가 토탈이라고 해놓은 거 T로 된 거는요, 리뷰를 포함한 유닛 숫자예요.
보통은 8유닛이 보통 요새 대세고요. 스튜디언북은 8에서 10페이지, 또 많은 건 12페이지까지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서플리멘터리라든가 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건 기본이죠. 그래서 최근 그런 교재는 어떠냐? 일단 텍스트북이 굉장히 특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북이 특성화되면서 이 책은 4skill이지만 컨텐츠 에리어를 중심으로 간다라든가 그 컨텐츠가 뭐 학교 CLIL인데 한국과 미국과 섞었다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이들한테 스피킹 아웃풋을 만드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토탈 그냥 골고루 배분한 책이라든가 어떤 책은 parent sentences 그러면 grammar focused 된 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특성들을 갖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공통점은 온라인 교재가 있다, 이북을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추가적으로 practice하는 at-home learning이 있고 self-study 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체계화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항상 버리지 않는 건 21st century skills.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줄 알고 공동체 협업 능력 할줄 아는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드 수업이 거의 대부분 조금씩 다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거는 대부분 6권짜리 책인데 이 6권짜리 책 중에서 어떤 책은 SS 제가 냈는데 스타터라는 북이요. 북1 시작하기 전에 스타터가 있는 책, 없는 책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스타터가 없는 책은 영유아나 유치초등으로 가긴 좀 어렵고 초등으로 아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어느 정도 영어의 기본이 있는 아이들이 쓸수 있는 코스북. 그래도 스타터가 있는 책은, 아, 그래도 파닉스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 그냥 파닉스 하면서 쓸 수도 있어요. 스타터는 이렇게 고려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여기서도 English First Saga Let's Go 5th Edition은 스타터가 두 권이에요. 스타터가 두 권이라는 건 아이들이 파닉스를 하는 동안 충분히 코스북이랑 연계해서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고 말하고 하는 것들도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일부 책들에서 나타난 변화. 스타터를 두 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타터 두권 쓰고요. 조금 이제 그 리딩 좀 넣고 이러다가 코스북 2를 바로 꼭 연결 안 해도 살짝 텀을 두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쭉 연결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책 레벨을 보시면 English First나 Common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책 4번 중후반 정도만 커버하고 5, 6번이 아니라 그 앞에 거를 촘촘하게 잘라서 만든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1, 2, 3, 4, 5, 6도 레벨이 어떻게 각각 다른지 어떤 것이 높은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English First 같은 경우에는 낮은 연령의 아이들부터 초등 초반까지 해서 촘촘하게 아이들을 책을 굳이 끼어쓰게 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걸로만 해결할게요 한다는 약간 두괄식 옛날 레츠고 시리즈 세컨 에디션 또는 서드 에디션 일부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냥 딱 기본적인 패시지를 연습하고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hare it, Macmillan. 제가 3부자, 코스북 3부자에 대한 거는 그 다음 테마쯤에 있죠. 그래서 얘기를 그때 다 드리겠지만 맥밀런 하면 전 항상 이 설명을 해요. 끊없이 다양하게 펼쳐진 연습의 숲에서 놀고 걸어가다 보면 실력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 클리어하게 두괄식처럼 뭐가 유닛 1, 레슨 1이 뭘 하는지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프랙티스들을 넣어놓고 그걸 하고 나면 실력이 늘었는데? 이게 보여지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나비오라는 게임 형식의 스테이션으로 온라인 엑스트라 프랙티스를 할수 있게 돼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할수 있다. 그래서 이 나비오는 뭐 쉐어링만 붙은 건 아니고요. 요새 최근에 나오는 맥밀란의 모든 코스북에 엑스트라 프랙티스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점은 아시죠? 비디오나 음악. 이거는 뭐 너무 잘 만들어져 있죠. 선생님들이 쓰시기에도 좋게. 다 스타일이 틀려요. Begin English는 옛날 피어슨의 성향의 코스북이긴 하지만 그 유명 저자 마리오 에레라가 그의 제자와 함께 쓴 책이에요. 그 뉴파레이드와 백팩의 저자. 그런데 마리오 에레라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 마리오 에레라의 단점들을 싹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가사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라든가 그래서 노래가 클리어하게 불러지기도 전에 그냥 읽고 끝나는 그런 형식이 됐던 것들을 모두 조정을 해냈죠. 그래서 이 교육 방법에 대한 거, 교육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건이 정말 잘 가지고 있는 걸 여기다 디지털 교육 기술을 접목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디지털 그 안에 들어가면 각 레슨의 하나가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2분 1분, 3분. 요새 뭐 이런 디지털 형식의 책들이 몇 권을 저는 이제 검토를 해서 봤는데 아예 스튜디언북도 없이 디지털로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섬세하게 얘는 쪼개놨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노래를 practice 시킬 때 저희가 아이들한테 play 하고, 여기까지 부르고, stop 하고, 다시 여기까지 부르고, 그리고 한 소절을 끝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알아서 다 나눠놨어요. 니네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 라고.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그 구간을 두 번, 세번 반복해주고요. 그걸 다시 합쳐주고요. 그러고서 다음 송, 그 송의 앞부분만 부르고요. 그 중간 부분을 다시 더하고요. 그거를 중간중간 발치를 반복을 시켜서 아이들이 한 곡을 완수하면서 그 레슨의 주요 내용을 다 학습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대표적인 거고 나머지도 세세하게 그냥 수업을 클릭하고 가면은 그냥 끝나게. 그래서 원장님들 새로운 외국 교사가 수업을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고민하실 때 그냥 이거 클릭해서 봐 가라 그러면 얘도 아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저절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몰라도 클릭하면서 하면 가르치실 수 있어요.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온라인 수업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Hangouts은 Compass Publishing의 책인데요. CLIR 컨텐츠, American Textbook이 접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책에 비해서, 같은 코스북에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논픽션적인 요소, 단어의 요소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서, 만약에 같은 코스북 1번을 끝나고 행아웃 1번을 끼워 쓴다든가 이러기에는 너무 좋고요. 또는 그냥 행아웃을 영유나 초등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영어 하는 아이들이 다시 코스북을 답습하기 뭐하다고 하면 조금 실력이 갖춰진 아이들이 이걸로 나가기에도 좋아요. 여기 장점은 뭐냐면 뭐 산타클래스에서 나오는 이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여기 프리미엄 시리 이북이요. 저는 읽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프리미엄 시리 이북이 그냥 이북이 하면 딱 펼쳐져서 저희가 클릭해서 여길 키우고 여길 줄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이 탁 시작을 하면 얘가 PPT에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처럼 단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 커져 있고요. 다 움직이고요. 그 안에서 소리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확대하고 싶은 것까지 알고 있어? 하고 다 만들어 놓으신 듯한 CD예요. 그래서 그냥 PPT 클릭하면서 수업하듯이 하실 수 있는 CD가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그런 스타일의 책입니다. 유치 아동대상 코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맥밀런이 너무 뭐 송팀, 뭐 비디오팀, 뭐 IT 뭐 이렇게 잘 넣어놔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퓨처에서 나온 Little Hands도 굉장히 정돈이 잘 되어 있고 클리어하게 아이들용 책으로 잘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나 피어슨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니 턱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랑했던 책인데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좋은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치아등 책을 고르실 때는 아이들의 소통, 영어, 동시에 소근육 기술 발달을 해주는 어떤 자극들이 충분히 들어져 있느냐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고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옥스퍼드 책들의 특징이 있죠. 옥스퍼드는 온라인 러닝 존이라 그래서 책 외에 온라인으로 엑스트라 프랙티스 할수 있는 거 요새 만들어 놨고요. 각각 영유아 책, 초등용 책, 그 다음에 아이들 그 통합 스킬 책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기의 색깔들을 가진 책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하나의 옥스퍼드라는 세계사 굉장히 잘 묶어져 있어요. 피어슨 책들은 조금 이렇게 생활 영어 쪽으로 좀더 많이 실생활 이런 쪽으로 좀더 많이 가고요. 옥스퍼드는 스탠다드하게 간다면 맥밀런은 조금 더 교육공학적인 어떤 숲을 거느는 그런 느낌들을 저한테 많이 주는 책들이에요. 그 외에도 한국 그 출판사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좋은 책들이 한국적인 실적 또는 ESL 실정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K 교육에 맞는 오히려 역수출을 해도 될 만한 좋은 책들이 이런 회사들에서 나오고 있고 또 여기 말고도 좋은 회사들이 많죠. 대표적인 회사 몇 개만 넣고요. 이름은 그냥 ABCD 순서로 제가 넣어봤어요. 이런 책들을 검토하실 때도 똑같이 책에 포커스를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고려를 하시면 돼요. 충분히 책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어떤 회사별 특성, 페이지의 특성, 아니면 그 게임의 특성, 아니면 온라인의 특성에 대한 것들은 하나하나 책 하나씩을 예를 들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제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